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저는 지금 숨마실로 올라가다가 길 양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엄청난 산딸기를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잠시 차에서 내려서 지금 딸기를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저희 숨마실에는 유난히 이 딸기가 많습니다. 이 근처에 농민들께서 밭에서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 이 시골 동네에는 산딸기가 흔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서 나는 저희 숨마실로 가는 숲속길, 산길로 올라가는 길가의 지천으로 있는 이 산딸기는 아무도 손대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딸기는 거의 제가 따먹거나 또는 저와 같이 동행하는 지인들이나 또 저와 같이 근처에서 야경작물을 재배하시는 그런 임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따먹을 수 있겠죠. 이 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바구니를 급조해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큰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산삼이나 기타 약초들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산딸기가 이렇게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도 아주 뛰어납니다. 달콤, 새콤하면서. 산딸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6월이나 7월에 많이 익죠. 그리고 이 산딸기는 전국 각지에서 흔히 자라는 그런 낙엽 관목으로서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반동물 식물이죠. 그리고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잎매는 선명하고, 흰색과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이 산딸기는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비타민 A, B, C, 유기산, 폴리페놀, 칼륨, 미네랄, 타아닌, 사포닌, 피토에스트로겐, 엘라건산, 식이섬유 등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이 딸기의 효능은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동의보감을 보면요, 동의보감을 보면은 기운을 보충하고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해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딸기 효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산딸기 주성분인 이제 폴리페놀을 다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혈관을 저해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동맥 경화와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 등의 이제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갈륨 성분이 체내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이 약해지는 것을 또 예방하는데도 이 산딸기가 도움을 주네요. 제가 지금 땀에서 또 일부는 제가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새콤달콤하네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 산딸기가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죠. 산딸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안토시아닌과 타아닌 그리고 비타민 C 등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요. 이것이 이제 면역력 강화에 상당히 효능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딸기가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켜 주므로 폐렴과 감기 그리고 기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 산딸기는 놀랍게도 특별한 또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함유하는 성분 중에서 미네랄과 타니,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항균 그리고 항염과 항암에 상당한 효능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잠시 땄는데도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산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